다 함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근심과 또 걱정,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네,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말씀을 네, 하고 계십니다. 먼저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새 계명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끝까지의 사랑을 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포도나무와 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끊을 수 없고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6장에 와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네, 승리자 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도 또 걱정도 근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이 예수님의 승리 선언을 보시면 이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언급인 것에 대한 반해서 그 시제는 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원어적으로 볼 때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 승리 선언문은 나의 승리는 확실한 것이고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 걸친 완벽한 승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란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환경과 형편과 위기와 어려운 문제와 사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 이 예수님의 승리 선언과 같이 궁극적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험이 와도 위기와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고 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승리의 그 확신의 메시지를 하시고 이어 오늘 본문인 17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네,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를 하셨다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다른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17장 요한복음 17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였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과 치욕과 죽임을 당하셔야 할 그 시간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죽음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셨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이제 얼핏 듣기에는 얼핏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예전에 율법을 메어서 종교생활을 할 때 많이 하던 기도 방식과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를 합격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또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안 믿는 영혼을 따라올 수도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마 기도하신 적들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주관적인 거다 개인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남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집중된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좀처럼 내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먼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이렇게 좀 이기적일 수도 있구나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초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이 말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본절 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내게 주신 그 일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기도 하고 때론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최고의 공격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럼 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 좋은 예배였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뭔가 좋은 느낌이 들고 뭔가 또 행복한 기분이 들고 나면 아, 내가 좋은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판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 이게 내가 정말 찾던 분위기야. 예배 분위기야. 아, 나에게 맞는 메시지구나. 저 목사님 참 마음에 들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행복과 감사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가 뭐냐? 좋은 기도가 뭐냐? 좋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가 정말 그럼 뭐냐? 그 기도가 뭐냐? 좋은 예배와 좋은 기도는 자기 감정이 충족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분에 또 마음에 드는 메시지가 들렸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정말 좋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드렸습니다. 찬송가 288장,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 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나를 구속한 주, 나를 구속하신 주, 나를 구원하셔서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축복과 또 형통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정말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사는 전도자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즉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되십니다. 사탄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죄와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고 또 분리되어버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네, 휘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소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이때 비로소 우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과 염소, 송아지 등의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다음에 또 인간의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런 동물들을 또 끌고 왔어야 됐고 그들에게 또 죄를 전가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럼 또 그 동물로 제물을 드리고 네, 이런 삶이 계속해서 네,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동물들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탄 마귀의 자녀로 노예로 종노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중보자 되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중보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의 일을 깨뜨리고 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직분이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네, 우리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뭐냐,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는 반드시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위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이미 모든 것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된 삶을 살고 또 언약적 도전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는 모든 예언의 성도님들은 스타트만 운동과 사천망대 운동과 또 237 치유 운동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